알아두면 쓸데많은 프랑스사 이야기. 두 차례에 걸친 부르봉 왕정의 복고와 백색 테러의 시작. 왕정 복고. 1814년 3월 31일 반프랑스 동맹의 공격에 파리 수비군이 투항했고 러시아 황제와 프로이센 왕이 파리로 들어왔으며 다음 날 정계의 오뚜기 탈레랑을 중심으로 하는 임시정부가 세워졌습니다. 반프랑스 동맹군이 파리를 공격하지 않았을 때부터 왕당파는 나폴레옹이 곧 무너질 것을 알아채 부르봉 왕조를 부활시키려고 시위를 벌여 여론을 조성하면서 뒤에서는 탈레랑과 협상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한때 나폴레옹을 정계에 진출시키는 데 성공해 결국 브리메르 쿠데타를 일어나게 한 탈레랑은 항상 힘 있는 곳에 붙을 줄 알아 이번에는 부르봉 왕조의 복귀를 위해 있는 힘을 다했습니다. 탈레랑은 몰래 제정 러시아 황제와 프로이센 왕에게 오랜 평화를 원한다면 루이 18세를 인정하는 것이 좋다고 건의했는데 이것은 두 사람의 의중과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들이 프랑스와 전쟁을 벌인 주요 이유가 프랑스 왕실을 회복시키는 것이었으니 탈레랑의 제안은 전쟁을 종결할 수 있는 좋은 명분이 되었고 부르봉 왕조에게도 인정을 베푸는 셈이었습니다. 4월 6일 나폴레옹이 퇴위 조서에 서명한 날 월로원은 새 헌법을 통과시켰는데 새 헌법에서 프랑스 정부는 세습군주 재임을 선포했고 동시에 루이 18세를 왕으로 등극시킨다고 발표했습니다. 5월 3일 루이 18세가 귀국하여 즉위하면서 부르봉 왕조가 부활했는데 이렇게 왕실을 대표하는 백합 깃발이 다시 프랑스 상공에 휘날리게 됩니다. 루이 18세는 루이 16세의 동생인데 1793년 루이 16세가 처형을 당한 후 그는 조카 루이 17세를 왕으로 자신을 섭정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루이 17세가 죽은 후 스스로 국왕에 등극하고 루이 18세라고 칭했는데 대혁명이 발발한 후 국외로 도피했고 해외 왕당파의 수령이 되었습니다. 브리메르 쿠데타 이후 루이 18세는 나폴레옹에게 서한을 보내 귀국과 부르봉 왕조의 복귀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했지만 결국 그는 당당하게 파리로 돌아왔습니다. 씩씩하게 돌아와서 다시 국왕의 보좌에 앉은 뚱뚱하고 늙은 모습의 루이 18세는 일부 임시정부 구성원들과 구귀족을 합한 내각을 구성했습니다. 복귀의 힘을 보탠 탈레랑은 부르봉 왕조의 외교 대신으로 유럽 대국과 5월 30일 파리 조약을 체결해 프랑스는 1792년에 국경선을 유지하고 전쟁 배상금을 지불하지 않고 군대 점령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등한 대국으로서 빈회의에 참석했는데 1814년 6월 루이 18세는 1814년 헌장에 서명해 자유와 평등의 원칙을 인정했고 대혁명 시기에 왕조 반대 행위를 추궁하지 않는다고 약속했습니다. 헌장에서 확정된 정치체제는 입헌군주제이며 국왕은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행정권과 외교권, 의회 예산권을 가진다고 규정했습니다. 의회는 귀족원과 중의원으로 나뉘며 귀족원 구성원은 국왕이 지정하고 중의원은 선거로 선출되며 임기는 5년이었는데 기본적 역할은 법률, 특히 국가 예산을 통과시키는 것이며 법률 수정 권리는 없었습니다. 프랑스의 자산 계급은 처음에는 헌장에 비교적 만족하는 분위기였지만 루이 18세가 권력을 자신들에게 넘겨줄 뜻이 전혀 없으며 자신들보다 외국인과 귀족들을 더 믿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루이 18세가 정권을 잡은 후 망명중이던 왕당파들이 속속 귀국했는데 그들은 혁명 이전의 특권을 회복시키려고 했으며 혁명당에 대한 대대적인 보복을 기도하게 됩니다. 극단적인 왕당파의 강력한 요구로 루이 18세는 단기간에 군관 만여 명을 면직시키고 구귀족들을 고위관직으로 배치했고 교회는 모든 조세를 면제받게 되었고 정부의 관할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2차 복고. 외국인의 정치 간섭과 극단적인 왕당파의 과격한 반격으로 부르주아와 국민의 불만이 커진 상황에서 사람들은 나폴레옹 시대 전쟁의 고통은 잊어버린 채 그때 영광을 그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1815년 3월 많은 사람이 기다리던 나폴레옹이 기적처럼 파리로 돌아왔는데 사람들은 황제의 귀환에 기뻐했고 실망한 루이 18세는 벨기에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나 나폴레옹이 세운 왕조는 100일을 넘지 못하고 무너졌는데 나폴레옹의 100일 전화 이후 영국과 러시아 등은 다시 프랑스의 정치에 간섭했습니다.
제정 러시아 황제는 오를레앙 공을 왕위로 올리기를 희망했으나 워털루 전쟁에서 나폴레옹을 물리친 영국 장군 웰링턴은 여전히 루이 18세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루이 18세는 나폴레옹이 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서둘러 귀국길에 올라 1815년 7월 8일 반프랑스 동맹군의 보호를 받으며 파리에 입성했고 제2차 복고가 실현되었습니다. 부르봉 왕조의 재복귀 후 국민의 처지는 더욱 어려워졌는데 워털루 전투 후에 반프랑스 동맹군은 함부로 날뛰어 프랑스 땅에서 극악무도한 약탈과 방화를 저질렀고 지방행정에 간섭까지 했습니다. 왕실은 그런 상황을 알면서도 눈치를 보느라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모든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되었습니다. 피해 청산. 나폴레옹이 워털루 전투에서 패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 왕당파는 마르세유에서 자코뱅파와 나폴레옹의 군인들을 학살했습니다. 일부 나폴레옹을 지지한 지역과 도시에서는 과격 왕당파들이 마구잡이로 가옥을 불태우고 재물을 약탈했고 군사법정과 특별법정을 설치해 나폴레옹의 장군들을 척결했습니다. 의회는 기소하지 않고도 부르봉 왕조에 반대하는 사람을 체포할 수 있는 법률을 통과시켰고 루이 18세는 행정기구에서 관리 수만 명을 교체했는데 해임된 사람들은 사형, 징역형이나 추방형을 받았습니다. 1815년 8월 중의원에서 선거를 실시했고 그 결과 402개의 의석 중 350석을 왕당파가 차지했는데 소식을 들은 루이 18세는 이런 의회는 분명히 세상에 둘도 없을 것이라며 칭찬했습니다. 극단적인 왕당파들이 정계에 진출하자 제정시대 정계에 있었던 내각 구성원들을 축출하기 시작했는데 탈레랑은 자신도 그들의 그물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물러날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그해 9월 반프랑스 동맹이 너무나도 가혹한 조약 초안을 프랑스 정부에 전달했을 때 탈레랑은 명확하게 거절 의사를 표명해 조국의 희생자라는 미명을 얻고 다음 날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탈레랑이 사직한 후 루이 18세는 리슐리유의 공을 중심으로 하는 내각을 구성했는데 리슐리유의 공은 루이 13세 시기 추기경이었던 리슐리유의 후손이었습니다. 개인을 볼 때는 상당히 능력 있는 사람이었지만 애석하게도 당시 상황에서는 프랑스의 굴욕을 피할 방법은 없어 부임하고 얼마 안 되어 반프랑스 동맹과 두 번째 파리 조약을 체결합니다. 조약에 따라 프랑스의 영토는 1790년 1월 1일에 국경선으로 축소되고 15만 명의 동맹군이 프랑스 동부와 북부 국경 지역에 3년에서 5년간 주둔하고 그 비용은 프랑스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반프랑스 동맹의 7억 프랑을 배상하고 프랑스 이전 정부가 각국 나라로부터 빌린 채무를 갚도록 했습니다. 리슐리유의 내각과 의회는 배상금 상환과 백색 테러 정책 등을 지속할 것인지에 대해 논쟁을 벌였는데 의회는 반란자가 빌린 채무를 국가가 갚는 데 반대했고 진압 범위를 강화하고 확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채무 문제에서 보인 의회의 태도에 대해 유럽 각국은 불만을 나타냈으며 루이 18세에게 압력을 행사했는데 1816년 9월 5일 국제적인 압력을 받은 루이 18세는 법령에 서명하고 의회 해산을 선포했습니다. 그해 10월 열린 새로운 의회 선거는 정부의 간섭으로 당선 의원 중 대부분이 정부 지지자들로 채워져 정부는 부르주아의 자유주의 색채를 띠면서 복귀 초기 과격했던 정책들을 고쳐나갔습니다. 그리고 1820년 2월 루이 18세의 조카 베리 공작이 암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베리 공작은 왕위를 계승할 가능성이 매우 컸기 때문에 그곳은 부르봉 왕조의 맥을 끊으려는 의도였습니다. 극단적인 왕당파는 놀라면서도 분노했는데 그들은 그 사건의 잘못을 자유사상으로 돌리면서 내각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리슐리유에 이어 수상에 임명된 드카즈는 어쩔 수 없이 자리에서 물러났고 리슐리유의 내각이 다시 만들어지며 프랑스 전국은 점차 우경화되었습니다. 7월 혁명, 영광의 3일과 7월 왕조의 부활로 이어집니다.